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1830 피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주문했죠, 주문. 짠! 이게 뭐예요? 자, 일단 사이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둔. 요게 파스타, 파스타. 이게 파스타예요. 오븐 스파게티. 그러니까 이 스파게티가 따로 그릇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재활용 플라스틱 그릇이 생겨나지 않고 종이에 어차피 재활용이 잘 되니까. 네. 빠네처럼. 응, 그쵸. 오븐 스파게티. 그리고 하나 더 꺼내볼게요. 이건 뭐냐면 핫도그인데. 짠! 짠! 패스츄리 핫도그입니다. 이게 예전에 약, 뭐, 마약 핫도그 비슷하게 나왔던 제품인데, 이거, 그냥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 피자. 피자는 네 가지 맛이 들어있는 함께 피자입니다. 함께 피자. 함께 피자. 오늘 함께 피자로 함께 제가. 피자. 이게요. 네. 네 가지 맛.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페페로니. 불고기. 불고기. 베이컨 살라미. 베이컨 살라미. 포테이토. 포테이토. 네 가지 피자가 함께 있는데, 요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하나씩 먹어보고, 하나씩 먹어보고, 이제 괜찮다, 맛있었다 하는 피자를 다음에 주문하면 되는 거죠. 한 판으로 이렇게 주문하면 돼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먹는 것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고루 먹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들어있어요? 일단 불고기, 피망, 페페로니, 치즈, 뭐야 이거, 포테이토, 살라미. 이게 베이컨 살라미. 베이컨 살라미. 이게 살라미. 아, 이게 살라미. 포테이토. 이거 뭐야? 그럼 이것도 베이컨. 양파.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이것도 봐봐. 뭐? 피클. 이거 맛있는 피클이야. 피클 한번 볼까요? 맛있는 피클. 소스. 그래도 양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소스도 있어. 소스. 이거 갈릭 소스인가 보다, 이게. 갈릭 소스. 파마산 치즈. 파마산 치즈와 핫소스가 제공됩니다. 콜라. 콜라도 네, 제공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문하면 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세트로 쌉니다. 그렇죠? 안 비싸죠? 네, 비싸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퍼로니 좋아합니다. 오, 치즈와 비즈. 난 이거 먹어봐도 돼요. 네. 면이. 아, 그러네. 면이 좀 특이한, 좀 내려주세요. 아, 네. 네. 안 보여요. 생각보다 양이 많고. 언제 말아요, 나? 일단 제가 먹어볼게요. 네. 여기 있어요. 딸. 네. 여기다 줄게요. 어때요? 뭔가 맛있는 미트소스 스파게티. 맛있는 미트소스 스파게티. 되게 맛있어요. 면은요? 면이 되게 불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불었고 약간 스파게티 면보다 굵은데 칼국수 면보다는 가늘어서 좋아? 빵 같아 약간 느낌. 괜찮아. 그리고 이 소스가 되게 싸구려 맛이 안 내. 맛있어요. 싸구려 맛은 어떤 맛이죠? 있어요, 그런 맛. 그런 맛이 있어요? 케찹 맛만 많이 나는 그런 소스가 있는데 그치. 이 맛이 되게 많이 나고 맛있네요. 피자도 일단 도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피자 알바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피자 알바를 해본 결과 도우 맛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우가 오래됐거나 이거 원래 보통 이제 하루면 벌어야 되거든요. 도우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도우는 아니에요. 맛있는 도우예요. 고소해. 그럼 드셔보세요. 네, 빵도 이렇게 중간중간 뜯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 이게 또 화덕에서 구웠나? 그런 느낌이죠. 이게 피자의 도우와 좀 달라요. 좀 더 부드럽고 딸 주시면 좋아할 것 같은데. 좋다. 아, 소스 되게 맛있다. 소스 맛있다. 소스가 되게 맛있다. 은박? 은박 접시가 아니어서 또 좋은 것 같아. 그것도 처리하기 곤란한데 다음은 핫도그.
이 페스츄리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야 이거 뭐냐 소세지를 말해 볼게요. 뜨거워 아직도 뜨거워요.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가볼까요?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이게 그냥 일반 촬영하는 건데 소세지 맛있어요. 소세지 맛있어 보인다. 여기에 발라져 있는 소스도 되게 맛있고 페스츄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어울립니다. 지나갈 수 없을걸요? 가나요? 페스츄리가 엄청 부드럽네. 뜨거워. 소스 되게 맛있죠? 꿀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다. 몰라, 피클은 손으로 먹는 거야. 피클은 하나도 안 질기네. 피클 맛있어. 고기랑 페스츄리랑 합친 맛. 그러니까 소세지도 보니까 그냥 소세지가 아니라 좀 고급 수제 소세지 같아.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맛있네요. 이 소세지 탱글탱글한 맛이 있네. 통통한 그러네. 그런. 그러네. 불고기인가요 이거? 불고기? 불고기. 피자 안 드세요? 하긴 좀 해. 불고기도. 그냥 불고기랑 이 피망의 약간 그 약간의 그 무슨 맛? 피망이 안 맵잖아요. 근데 약간 그 야채나? 예, 네, 약간 잘 어울려. 하여튼간 이 피망의 그 맛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불고기 되게 불고기다. 근데 왜 그렇게 먹어요? 이게 좀 좋아. 조금씩 궁금해서 맛보려고요. 아 진짜요? 네. 피자를 누가 그렇게 먹어요? 먹고 달랬어? 맛있어. 이게 뭔데요? 살라미? 맛있는 한 맛이 안 해. 그것도 맛있어. 내가 먹어본 불고기 중에 괜찮다. 거의 뭐 성과가 안 정한다. 맛있지? 소스 한번 찍어 먹어. 이것도 먹어봐야지. 맛이 너무 궁금했어. 아 이런 식으로 먹을 거면 아까부터 궁금했단 말이야. 이거 갈릭 소스예요. 갈릭 소스. 나 개인적으로 페페로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다. 갈릭 소스. 소스 맛있어. 그럼 이때쯤에 콜라 한번 먹어야 돼. 와, 이 위치 되게 좋은 데 있네. 피클 한번 먹어봐야지. 와, 콜라 소리. 피클 맛있다. 우리 지금 되게 맛있다만 연창하고 있죠. 자, 언제나. 생각보다 말이지. 네. 스파게티가 되게 맛있어. 그래요? 저 안 먹어봤는데. 사이드로 먹기에 되게 훌륭해요. 왜냐면 피자만 먹으면 뭔가 이렇게 빵만 먹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딱 같이 먹으니까 완벽한 조화. 괜찮네요 이거.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우만 먹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또 먹고 한번 어떤 느낌인지. 우리 딸은 맛있어요? 응. 아. 우리 딸 맛있어요? 응. 우리 딸 맛있어요? 응. 아우, 내를 안 하네. 여기 보면, 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미트 소스. 맛있는 미트 소스. 살라미? 응. 살라미.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이거 도우 끝이랑 나 살라미 얘기해도 돼요? 네, 살라미 얘기해도 돼요. 이게 살라미가 가면 먹으면 되게 짠데 짜기도 하고 약간 비린 맛도 있어. 이게 약간 되게 맛있는 햄? 근데 되게 햄이
맛있어요. 따구라운 맛이 아니라 맛있어 말 그런 표현이 없나요? 약간 냉동임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 중요하지. 안 짜고 약간 짭짤한데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스파게티랑 피자랑 같이 먹었거든요. 좋아요. 잘 어울린다. 먹어볼까 이거? 베이컨도 왜 완전 그 짧아가지고 그런 베이컨이 아니라 좀 도톰해. 왜 계속 스파게티를 먹었는지 알겠다. 이거 계속 들어간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되게 이 스파게티는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괜찮아. 무조건 시켜야겠는데 이거 같이. 이거 그냥도 잘 이제 맛있는데 피자랑도 엄청 잘 어울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한 끼 먹어도 되게 좋겠어. 예. 따로 메뉴가 있나요 이게? 아 오븐 파스타. 그래 오븐 파스타라니까. 6,000원. 따로 메뉴가 있대요.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저는 강동점에서 주문했는데 엄청 친절하세요. 엄청 친절하게. 이제 뭐 대기 없이 그러니까 전화하고 나서 갔는데 바로 이렇게 포장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위치도 그 포장해 놓은 것도 식을까봐 따뜻한 오븐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놨다고. 그래서 안 식은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늦었거든요. 뭐니 시킨 지 꽤 됐는데 안 풀어. 제가 뭘 잊어버려가지고 좀 늦었는데 그래도 올려놓으셨나봐. 그러니까 따뜻하게. 그리고 이 피자의 장점은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인데 나 같은 경우는 이 도 끝에 빵만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맞아. 근데 지금 완전 끝까지 양념이 다 있고 치즈도 다 있는데 밑에는 또 빵이 있어서 도에 뭘 찍어 먹은 느낌? 그러네. 그래서 도까지 끝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점인 것 같아요. 끝에 여기가 여기 남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피자예요. 근데 그렇다고 다 피자 맛이 아니라 끝에가 또 구운 빵 느낌이 있어가지고. 도우를 소스에 찍어 먹는 느낌이 좀 있네. 이것도 기술이다. 제가 피자 알바했다 했잖아요. 좀 넘칠 텐데 딱 안 넘치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네. 아 맛있다 이거 살라미. 살라미 맛있다니까. 이 집 햄이 좋네. 베이컨 좀 와서. 언제까지 찍어요? 이제 먹어요. 네, 지금부터 먹겠습니다. 결론은 맛있고 피자 자체가 다 담백담백한데 네 가지가 다 맛이 달라서 괜찮고 사이드도 맛있고 이렇게 막 저렴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화덕 피자인 것 같고 그죠? 괜찮아요. 이 오븐 스파게티도 같이 뭐 한 것 같고 이걸 먹어보고 하나를 골라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걸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맛보기도 좋고 사장님 힘드실까요? 하나 먹다 보면 약간 물릴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사장님은 힘드시겠지만 괜찮네요. 네 가지를 한 번에 해만 한번 보세요. 촉촉하고 괜찮습니다. 추천합니다. 여기 강동구 길동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1830 추천드립니다. 맛있습니다. 저희 또 주문하겠습니다. 지저분하네. 안녕. 아, 네. 그대로 그냥 끌려고 했는데 요거를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요게 하이라이트. 요게 그릇이잖아요. 요게 그릇. 그릇인데 요 스파게티 소스랑 이렇게 이거 보면 피자 접어먹는지. 맛있어요. 그리고 맛있어. 이렇게 잘 이렇게 접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냥 재활용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븐 스파게티 그 은박지 보면 이게 되게 불량식품 느낌 나는 거 알지? 맞아. 뭔가 몸에 해로운 거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은박지를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그죠? 아예 안 샀어. 은박지 자체를 안 사가지고. 은박지 진짜 안 샀다. 비닐은 썼어. 그렇습니다. 이거만 먹으면 이제 거의 다 먹은 거예요. 요거는 저희 딸을 위해서 하나 남겨놨고요. 나머지 이제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2인분이 아니거든요. 3명은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3명 아니야 4명까지도 얼마 안 먹는 약간 양적인 여자 4명 4명까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세트 메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 세트 메뉴로 주문한 게 아닌데? 세트는 피자가 다르네. 응, 세트 메뉴 아니에요. 따로따로 이렇게 주문해도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뭐 피자 따로, 오븐 스파게티 따로, 핫도그 따로 이렇게 주문해도요. 해도 뭐 한 3만 초반? 그러니까 4명이 충분히 먹고 남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 먹는 돈에 비하면 네, 충분히. 거기다가 이제 방문 포장을 하면 3,000원 할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식구 요것만 먹으면 이제 다 먹은 거거든요. 네, 너무 맛있네요. 배 터질 것 같아. 약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먹을 수가 없어.